물에 잠겨 땅이 꺼지고 잡초도 무성해서 버려진 땅이라고 여겨졌던 공간이 주민들의 노력 속에 옥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옥천군 동이면 이야기를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금강의 물길을 따라 노란 물결이 너울거립니다.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유채꽃이 만개해 전국 각지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에 둘러싸여서 평풍같이 둘러있죠. 그 밑에 물이 흐르죠. 노란 유채꽃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소녀때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네. 제주도에 유채꽃을 못 보러 간 게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유채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향기가 확 이렇게 나서 봄이 생생하게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바람에 날리는 노란 꽃길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를 들고 추억을 담습니다. 잡초만 무성했던 공간에 주민들이 유채꽃을 심어 옥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아, 끝나죠? 포즈 잘 취하시고. 오케이. 어떠세요? 사진 잘 나와요? 예, 너무 잘 나옵니다. 야, 충북 옥천군에 이런 측에 유채꽃밭이 있다는 게 새삼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도 저게 청산이 집인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꽃 뭐 물감 들이 나는 것이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유채꽃밭 곳곳에는 노란 페인트를 칠해서 만든 구조물, 쉬어가는 의자 등 주민들과 학생들이 만든 포토존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피크닉 감성, 캠핑 감성의 그 포토존도 있고 동이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아트벤치도 있습니다. 꽃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천군청에서는 꽃밭을 알리기 위해 촬영팀이 동원됐습니다. 유채꽃밭의 영상과 지역 먹을거리 등을 담아 옥천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초성 퀴즈. 네, 그럼 연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공항. 둘, 셋. 무슨? 가훈. SNS 서포터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진과 더불어서 온라인 매체로 이용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는 유튜브에서도 CF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송출을 했는데 더 중요한 이번에는 22일 개장을 앞두고 분수님을 모시고 주변에 있는 음식거리를 좀 소개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개장식을 열고 한 달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푸드트럭은 물론 추억의 사진사 등을 운영하며 봄날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쁜 유채꽃 봐서 너무 좋고요. 이거 예비 신부와 꼭 함께 평생토록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아, 이게 너무 예뻐서 애들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 얘들아 같이 오자. 엄마랑 같이 오자.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 태어나면은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고요. 꼭 아이랑 다시 올 거예요. 내년에 꼭 와야지. 버려진 땅에서 옥천을 알리는 명소로 옥천 육채꽃밭의 변신이 지역 경제에도 화사한 봄날을 선물하길 기대해봅니다.